청석정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자연 동굴인 금난굴이 있다. 금난굴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바위들은 그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듯 기기묘묘하였다. 드디어 우리는 금난굴 입구에 들어섰다. 여기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깃들어 있다. 옛날 옥황상제의 용을 받고 금난철을 얻기 위해서 선녀가 땅에 내려왔다고 한다. 금난철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던 선녀는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선녀를 살려낸 운인이 청석정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장쇠라는 총각이었는데 어떤 굴에서 자라던 풀을 선녀에게 먹였다고 한다. 선녀가 총각을 따라 굴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 옥황상제가 말하던 금난초가 자라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 굴을 금난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금난이란 금과 같이 귀한 풀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여기에 혹시 금난초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 데는 아마도 자기 고향을 끝없이 사랑하고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귀중히 여겨온 우리 선조들의 눈을 대대선선 전해가리는 순결한 마음에서부터인 것 같아.